필요가 없어. 이만 뛰!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회선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언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니야, 아무튼 빨리 가보자.
아르실 방향에서 알파 시그널이 감지돼요. 설마 우리 팔님을... 이브, 여긴 제가 엑소슈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브는 어서 아르실로. 그래, 알았어. 조심해, 릴리. 인간의 언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이 내가 아닌 너일까?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 어째서? 그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둔하긴 한다. 하지만 넌 그분께 보낼 수 없어.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 레거시의 그 레이븐? 맞아요. 그 기록을 남겼던. 맨 얼굴을 보이고 말았군. 젠장! 사라졌어요. 괜찮아? 나보다는 저 우르칼님을 하이퍼드라이브 쪽이야. 늦지 않게 도착했군. 이건 우르칼님 몸이...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 네?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는. 그런... 과거에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는. 그런데 콜로니 폴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 주었.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건설했네.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 게로군. 고맙네. 내 역할 하나 남겨줘서.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브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린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모두들 고마워요.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제 네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의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 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예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놨다고.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어요. 늦기 전에 출발하도록 해요. 그래, 가자.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여긴... 맞아요. 네스트로 이어지는 길. 이브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맨날 이브에게 신세만 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더 좋죠. 이 엑소슈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 레이븐의 기록. 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두려워요. 2차 다이브 109일차 레거시어 카운트 레이븐. 아마도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린 마더스피어를 인류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들은 마더스피어가 있는 콜로니로 향했다.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 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잔해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를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맞은 것이다. 부활하,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우린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그럴 리 없어요. 이건 네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이브는... 이브...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해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뭐... 진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물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닥쳐! 타키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 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 마! 모르겠어? 우리 속인 건 마더스피어야! 그분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난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뇌를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브. 릴리, 이번엔 물러나 있어줘.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지.
너희가 과연 임무를 끝마치고 콜로니로 돌아가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걸 알아보는지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마더스피어나 콜로니아에 너의 과잉 정보는 불필요해. 콜로니 볼 때와 똑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들 모두 쓰레기처럼. 인간이라서 괜찮아. 우린 인간도 아니잖아. 메인 프레임의 신경 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당내로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짓을 죽여! 어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보, 거기서! 어서 끝을 내! 이보! 이보! 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사람이 왜 여기에?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해, 이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속죄와 치유... 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집어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916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우리 우주로 쫓아내버렸잖아! 지성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 맞아.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 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재료는 이 두 가지야.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이봐,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
답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리.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이건...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도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 한 수가 있을까?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우리의 존재 의의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두 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이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그래. 이브... 이브예요?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콜로니와 커넥트 와이파이 프로토콜 전송 중.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
전쟁 모드로 전환한다.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별 헤아리는 밤, 달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나를 반길지는 알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더 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물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예이!